하다가 예쁜 애 있어가지고 인사를 못하고 다시 촬영을 했네. 자, 요번 이거 시간은 뭐예요, 이거? 여기서 마쳐요. 요거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동상생술 같기도 한데. 동상생술? 네. 아, 자, 저는 이제 쇼핑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이거 앞만 봐도 너무 예뻐. 얘가 새로 오는지 아니면 예뻐지는지 모르겠어. 아니, 사장님 댁에는 그냥 맨날 시달고날 그 자리에 있는데 갑자기 예뻐져서 눈에 딱 들어온 애가 있거든요. 근데 얘가 걔인지 모르겠어. 얘가 걔인지. 그래서 어우 여기 여기. 그래서 빨리 인사해야 돼. 빨리 인사하고 저 쇼핑에 마음에 드는 게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 얘긴데요. 촬영 마쳤어요. 제가요 갑자기요 요 덴트라잼이 갑자기 너무 예쁜 거예요. 사실 제가 덴트라잼은요 이웃 그 우리 매니아님 거 덴트라잼을 보고 제가 반해가지고 그래서 얘를 계속 키우게 됐거든요. 근데 이 덴트라잼이 키우다가 보면은 이 생장점이 없어지면서 자꾸 이제 다 분질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너무 좋아. 아니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 색감으로 힐링하기. 그 다음에 슈퍼리나 너무 예쁘고 오늘 티볼이 왜 이렇게 예쁜겨? 그 환하게 진짜 화난다, 화가 난다. 너무 예쁘다. 응? 티볼. 근데 얘도 너무 예뻐. 12,000원. 나나홉 꾸미니 진짜 예뻐. 어떡할 거야? 왜 예뻐 얘? 근데 진짜 이해가 안 가네. 너무 예쁘지 않아요? 나 몰라 나도 나 몰라. 왜냐면 언니가 사장님이. 제가 색감 이렇게 예쁜 거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막 등짝 막 때리거든요. 야! 이러면서. 왜냐면 우리 이제 구독자님들이 바브댁이랑 똑같은 거 주시면 안 돼. 이렇게 하니까 언니가 너무 피곤하고 힘드신 거예요. 똑같은 거 없는데. 그리고 지금 매장에 우리 매니아님들 저렇게 오셔가지고 계속 쇼핑 같이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장님께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가장 예쁜 거 드리거든요. 자, 저 여기 휴멜리스도 골라야 되거든요. 근데 손이 없어가지고 자 이렇게 지금 야 이거 이렇게 지금. 어 저기 있다 바구니. 자 바구니 쇼핑 바구니. 자 여기다 짠. 자 이렇게 이리 와. 자 여기다 이렇게 레드빈. 아, 나 레드빈 너무 좋은데. 레드빈 이제 거의 없고 요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요거 진짜 요 알사탕 너무 예뻐요. 알사탕 나뭐아 그렇지 휴메리스. 요 베네서클도 완전 좋아. 이거 진짜 두부터 합식하면 진짜 예쁠 것 같아. 요거 어떡할 거야. 휴멜리스 10,000원. 완전 좋아요 완전 좋아요 완전 좋아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나 이거 할래. 휴멜리스 10,000원. 휴멜리스 10,000원. 가성비 10,000원, 10,000원, 12,000원. 와, 진짜 행복하다. 그리고 요 드라큘라가 새로 입고가 됐는데 사장님이 그게 없어. 가격이 없어. 저그 패스했죠. 어떻게 가격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게 에뜨리얼이래요. 제가 에뜨리얼인데 이걸 안개비 모시기라고 제가 엉뚱한 얘기를 자꾸 했어. 오, 요 휴멜리스도 너무 예쁘다. 아니, 이게 온슬로우, 온슬로우. 아, 사장님 댁에 보면은 완전 달달 묵은 애들이 있거든요. 홍등쌍도 16,000원. 홍등쌍도 16,000원. 바피스 로즈 보러 왔습니다. 바피스 로즈 아까 보니까. 얘를 꿈이 있어. 얘가 계속 쌩얼이 팡팡 터지면. 근데 이미 쌩얼이 많이 터졌어요. 지금 목대기 철화가 막 갈라져가지고. 진짜. 이거 봐. 와. 파피스 로즈도 대품이 진짜 목대가 새빨개 갖고 진짜 예쁘거든요. 어우 이쁘다. 이것 봐 이것 봐 이것 봐. 내가 지금 말하는데 조금 여유 있게 심어야 돼요. 아니 왠지 근데 아세요? 영상 보니까 다섯 아 그거 하면 크나 보네요, 언니. 이거는 아 이쁘다 이거. 요거. 언니는 좋아하는데 몇 2만 원. 자 이렇게까지. 저기 이쪽이 또 신상 얘기들 왔는데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저쪽으로 못 넘어가고 이쪽에서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네. 자, 한번 가볼까요? 포트 아니 노크 가자. 자, 노크. 자,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 레드탑 보러 가야 돼요. 아, 그 티볼리는 진짜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매니아님들이 야, 요거 라조야. 야, 이쁘죠? 라조야 14,000원이라고 했어. 제가 라조야인데 기르바의 장미라고 막 했다. 라조야 너무 예쁘죠? 라조야 진짜 예뻐. 사장님이 라조야 좋아하신다고 촬영하면서 계속 나 라조야 좋아하잖아. 아니, 저 라조야 좋아합니다. 이렇게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셨지요. 요건 뭐야? 히아로비가 있네. 자, 히아로비도 있고. 히아로비는 지금 제가 뭐안 보여드리고 지나가고 있죠? 어디가 있지? 레드탑? 아, 요거.
지금 요거 매니아 언니도 요거 요거 가져가시느라고 스프링 타임 금 5,000원. 와우. 신동같이 생겼는데. 오, 이거 이쁘다. 또 요거는 두 포트 저도 이거 합식해 볼래요. 저 요거. 합식하면 진짜 꽃 볼 때 너무 좋아요. 올리비아 14,000원. 완전 좋아요. 완전 좋아요. 완전 마음에 들어요.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레드탑 16,000원을 할 것인가? 3만원을 할 것인가? 진짜 너무 이쁘죠. 이 레드탑 이거 어떡할 거야? 진짜 최고야, 최고. 레드탑. 레드탑. 요거, 요거, 요거. 요게 16,000원이고. 요거 3만원. 어, 이거 진짜 여러분들은 제가, 아, 전 다부터 진짜 왜 저렇게 레드탑을 좋아해? 제가 키팬장에서 레드탑 완전 예쁘게 키우고 있는 거, 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 아가 때문에 제가 얘를 너무 사랑해요. 레드탑 16,000원 지금. 아유, 나 뭐야. 나 쇼핑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소개 영상 같잖아. 자, 요거 저거 가져가야 되는데. 자, 요거. 스프링타임. 요거 스프링타임. 스프링타임은 두 포트 합식해야 되는데요. 자, 어떡할까요? 와, 얘는 금빨은 별로 없어요. 금빨은 없는데 꽃대가 많이 올라온 애가 있고요. 금빨이 되게 좋은 애가 있고요. 그렇네요. 아, 예쁘다. 아이쿠야. 이렇게. 우리 매니아 언니도 지금 막 올라가고 계세요. 와, 이게 너무 예쁘다. 너무 이쁘다. 근데 너무 키가 커. 이거 어떡해? 키가 너무 커. 요거랑 약간 여기서. 몰라서 못 가져가요. 베르베르 지금도 언니 이 베르베르 비싼 데서 3만 5천 원 비싸요. 7만 원짜리도 있어요. 이렇게. 요렇게 합식해 가지고 볼 때마다 사장님 댁에 스프링타임이라고 자랑해야지. 꽃대가 이렇게 많네. 꽃대가. 아, 꽃대가 많다. 자, 요거는 금이 없는 애야. 근데 얘가 금이 없어. 뭐 금 없어도 꽃만 보면 되지. 금이 없어. 이거야. 금 들어간 거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꽃 보고 싶으세요? 꽃이 얼마나 오래 가요? 꽃 한참 가요. 3주도 넘게 가요. 이거 좋아요. 금도 있고. 이게 보니까 금이 많이 들어간 애가 꽃대가 없어. 그래서 금이 없는 애는 이거 봐. 금 잘 들어간 애는 꽃이 지금 꽃대가 없고 금 안 들어가 있는 애들은 꽃대가 지금 이렇게 많아. 우와. 이렇게. 아, 얘가 원래 이렇게 하나에서 이렇게 자라네요. 네네네. 그래서 꽃대 딱 잘라주면 그 사이에서 또 다시 또 양쪽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괜찮아요. 너무 괜찮아요. 금도 잘 들어가 있고 지금 얘랑 두 개 합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나 이렇게 할래. 나는 이렇게. 요거. 네. 이거 꽃 피면 진짜 예뻐요. 근데 되게 다양해요. 보니까 똑같아요. 똑같은 꽃 피어요. 근데 냄새는 맡으면 안 돼요. 냄새는 좀 약간 고약한 냄새 나요. 고약하진 않아도 별로 이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맞아요. 좋은 향기가 나는 애가 있고 얘처럼 진짜 생긴 건 예쁜데 네. 있잖아. 진짜 성질머리 나쁜 애 같이 냄새가 진짜 확 깨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아, 사장님이 베르베르 이거 귀한 애라고 막 계속 강추하니까 보게 되네. 자, 얘를 잡고. 베르베르. 저 베르베르 없거든요. 아, 그래요? 저, 봐야 되겠다. 자, 아, 갑니다. 자, 이쪽에. 자, 제 바구니에다가 담아두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자자자자. 아야! 아야, 봐라. 이렇게. 아이고. 바구니 한 바구니 됐습니다. 자, 저는 쇼핑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